그래서 시의 사회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그렇죠. 나이 묻고 답하는 거 하는데, 한별이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 숫자가 많이 나왔지, 그치? 숫자 쓰기 쉬웠어,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지. 그쵸. 선생님도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만에 한별이가 숫자를 다 익힐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 안 해. 하지만, 네 번, 다섯 번 계속, 뭐, 지금 했다가 또 잃어버리고, 나중에 또 연습하고, 이렇게 네 번, 다섯 번 하면 다 익힐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일단, 너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ow old are you? 하면 돼요. How old are you? 오케이. 근데 여기에, how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해 줘볼까? 틀렸대. 그렇지, 맞았어. 이게 아우 옛날에 배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우가 됐고요. 됐습니까? How old are you? 입니다. 그렇죠? How old are you? 자, 그래서 하우는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진 말이야? 어드는 나이든 뭐 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what에서 얼마나 나이 들었냐라고 물어볼 때 쓰니까 how old. 그 다음에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지.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you are를 are you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묻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의 뜻은 너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녀석인데 be 동사라고 불러. are는 다른 녀석들도 있어. am이나 is 같이 I am 본적 많지. 그쵸? He is, 뭐, she is, 이런 것도 본적 있지. 얘들을 보고, am이랑 is랑 are를 비동사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다란 뜻이나 또는 있다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는데, 묻고 있으니까, 이다가 이니가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너는 나이가 들었니? 이란 뜻이 되는 거야. How old are you? 자, 그랬더니 7살이에요 이러네요. 그렇죠. I'm 7 years old. 7 스펠링 한번 도전해 볼까? 소리가 뭐7 이렇게 소리 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S O I V V-O-E-N. 오케이. 어쨌든 끝은 뭘로 끝날까? N으로 끝내겠지. 자, 7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 세. E가 에 됐어. E, 에, 어 중에 에. 그 다음에 E가 한번더 나와. 아까 전에 내 이름을 불, 아니, 뭐야. 이거 그 힘센 소리, 대표 소리 됐으니까 여기 힘 빠졌어. 그래서 seve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ears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seven years old 할때 ears. 그렇지. Y E A E고 또 E야. E E R Z야. ears. 이어즈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난 7살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seven years old가 7살. 이게 7이고 이게 뭐뭐해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올드는 나이 들 이런 뜻이니까 7년 나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7년을.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느냐?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How old 됐고 I am은 I am의 줄임말이거든요. 오케이. 이게 you로 바뀌니까 얘도 are로 바뀌고요. you are을 묻는 말 하려니까 you are 말고 are you 했던 거예요. Are you? 했더니 I am으로 대답하는 거야. Old are you? 했더니 Are you?라고 물으면 I am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몇 살이니?
그렇죠. How old are you? How 어떻게 쓴다고? 그렇죠. H-O-W. 그다음에 나는 네 살이야. 그렇죠. I'm 4 years old. Years 어떻게 썼더라? Y. E years 였지. No, I'm not. 그렇지. 자, 4는 어떻게 쓰죠? 4 이렇게 소리 나요. 어? Years old. 오케이, 난네 살이다. I'm 4 years old. 자, 이런 것도 이제 대충 보지 말고, 여기 EA가 들어있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에 나는 아홉 살이야. 그렇죠. I'm 9 years old. Years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자, 나이는 어떻게 쓸 거야? 그렇지.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고, 얘가 소리 안 나니까 심심해서 이름 물어보러 갔지. 잘했고요. 자, 단어에서 숫자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오케이. 자, 아까 일곱 했는데, 일곱 소리가 뭐고? 세븐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몇 가지 쎄 소리 냈네? 쎄. 그 다음에? 위, 그렇지. 오, 그렇지. 이거 한번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세븐이었어요. 이렇게 익히면 곧 익힐 수 있겠지? 그렇죠? Seven. 됐습니까? 오케이. 숙련 모드가 돼 있으면 안 되네. Seven.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나는 뭐였더라? One. One은 어떻게 쓰지? O N E야. 됐습니까? One.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원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원, 투, 쓰리, 포할 때. 원. 얘가 지금 이상한 것 같다. 다시.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Old. old였지. 오늘 이상한데? 뭐가? 자, 그 다음에 10은 뭐였더라? 10이었지. 오늘 클래스 카드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이건 뭐였더라? 1. 어떻게 썼더라? O-N-E였지. 1. 1.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은 2 쓰는 방법? 그렇지. 오, 맞았어. 2. 이제 2도 쓸줄 아네? 2. 오케이. 오케이. 3은 3할 때, 3할때 혀를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더라? 그렇지. TH가 있어야지 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R 소리 나네. Three. R. 그 다음에 E 소리 나는 E. E. Three 됐어요. Three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나머지 숫자들도 이제 쓸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